야, 뭐 할 건데 뭐 장기라도 줄까? 마스크팩 해줄까? 장기? 어? 마스크팩. 마스크팩? 어. 근데 목욕도 안 했잖아요. 나 아까 했잖아. 나 그거 아, 조개 하고 자꾸 물. 그럼 샤워 잠깐 샤워 하시는 거잖아요. 와, 좋다야. 그렇죠. 우리 큰애는 면허를 따가지고 땄어? 면을 땄어. 어, 면 땄어요? 어, 일주일도 안 됐어. 근데 아빠 차 키를 먼저 조심해야 돼. 그냥 어, 그럴 때는 아빠 키 아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살짝 해서 운전한다고 또. 어, 사고. 일단 걸리면 죽는다 그랬어. 목숨 내놓고 운전해라. 나는 근데 애가 그 운전하러 갈 때 난 내 차라면 좀 약간 좀 꺼릴 것 같아. 형 차를 애가 운전하고 어, 형 옆에 탄다. 조금 불편할 것 같아. 그렇지. 잔소리 하겠지, 그지? 어, 내가 먼저 너 운전해봐 하기 전까지는. 아, 나는 면허증을 따는 순간 바로 시킬 것 같은데 옆에 타가지고. 아, 진짜. 음에서 해보라고. 불안해서 그렇지.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 실력이 좋을 것 같아서 따자마자 그냥 내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나는 시킬 것 같아. 근데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네가 아니고 엄마일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겠지. 근데 네 차가 키로수가 얼마 안 됐어.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죠. 키로수가 얼마 안 되는데? 어. 아, 정말? 산 지 1년밖에 안 된 차야. 왜 그렇게 디테일하기도 같다. 왜? 동네에서만 타요죠, 동네에서. 고속도로 안다는 게. 그냥 동네에서만. 그냥 공원이라 그래. 네. 그냥 이렇게 넓은 차라리 주차장. 고속도로가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아, 그런데 고속도로 그렇죠? 안 근데 무섭지. 고속도로를 아, 타게 되면 이제 약간 사고 나게 되면 이제 크게 다치는 거고. 이 동네에서 타면 어, 고속도로 살살한 것도 또 힘들어. 나는 근데 윤우는 100%야 이거는. 자기가 준비 안 되면은 안 태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준비 안 됐는데 나 태우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억지로 탈라 그래야 이게 한 번 뭐 탈 수 있을까 말까지. 아,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아빠가 타서 애 운전하는 걸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해도. 그게 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솔직히. 그렇지. 얼마 안 남았지. 진짜 안 남았네. 아, 그러네. 야, 간장 태워서 불맛 내온다고? 간장을 태우면 불맛이 나? 오 예. 두 개만. 브라보. 브라보? 성공 스냅이 잘나왔다. 오. 자, 마지막. 어. 비주얼 나쁘대. 배드밴데? 배드밴데?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도 제시가 이제 남자친구 이게 생겨서 아빠한테 이렇게 오면 어떤 생각이야? 나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 그래? 네. 20살 넘어서 그냥 빨리 결혼해서 그냥 가정 빨리 꾸렸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그 왜? 밑에 동생들도 많으니까 지금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아 빨리 집 가라고? 빨리 너네는 20살 이상 되면은 나는 그냥 나가라 그래. 빨리 보내고 싶구나. 예. 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빨리 결혼하라. 아빠하고 엄마하고 20살 때 만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결혼 안 하는 게 가장 후회된다고 얘기하거든요. 7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차라리 빨리 20살 때 결혼했으면 얘네들이 엄청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게 좀 후회가 돼가지고 20살 때 하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 대신 누가 정말 그 끝까지 갈 사람하고라고 생각 들면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20살 낮에 애기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기지. 그러니까. 30살 애기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안돼. 그러니까 그게 보면 와. 29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내가 생각하면 완전 애기 때 결혼하시네. 진짜 아무것도 없고 10불도 없는데. 진짜. 아. 그러니까 와. 형은 어때? 사랑이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형. 응? 어. 근데 진짜 형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20살이 딱 돼가지고 첫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아 얘가 딱 봐도 사랑이를 약간 그 막 꼬셔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형. 약간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 내가 봤을 때 얘는 아니야. 근데 사랑이 너무 좋아해. 와 어떻게? 근데 사랑이 너무 좋아해. 아 죽겠네 그거. 아 근데 남자니까 남자 마음이 알잖아. 아이씨 그러네. 나도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한테 말을 어떻게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전담이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어 그렇네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맞아. 좋은 거야 이게 저희가 갑니다. 한번 몰라. 와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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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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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이게 무슨 소스인데? 오므라이스 무슨 이상한 소스인데? 오므라이스 소스인데 이게 좀 틀리네. 제대로인데? 이렇게 약간 살짝 약불에 해가지고. 와, 야 이거 계란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보기도 맛있겠는데 이거. 오므라이스네. 오우야. 와. 이거 소스가 망했어. 소스가 망했어. 아, 저 괜찮아 저. 오우야. 이거 그러면 먹어보자. 그래. 야 먹어보자. 수고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밥을 넣어서? 마음내 소스가. 많이 먹고 남으면 좋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소스 괜찮은데? 어, 맛있어, 맛있어. 야, 소스 예술이다. 소스 괜찮은데? 데미그라스. 소스 맛있다고 했어요?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솔직히 말해. 케첩 없냐? 케첩? 맛있어, 맛있어. 아하. 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남으면 좋아. 맛있지? 오케이, 땡큐. 오. 야, 계란 이거 어떻게 부쳤어? 계란 이거 예술로 했는데? 맛있는데? 소스도 다 만든 거야. 아, 야 소스 만든 게 대박이다. 케첩 없냐? 준수 이러다가 나중에 너 셰프 한다는 거 아니냐? 오. 여기 잘 풀었어, 계란. 잘 풀었네. 좀 손맛도 들어가 있어. 토마토? 손맛도. 손맛? 많이 느껴져. 여기서 여기서. 빨리 나오세요. 몇 개야. 자, 유민수 나. 아니 나 잠깐만 신발. 다들 너무 진심이시잖아. 아빠 운동하시나? 아 재미로 하는 거야 걸리면. 빨리 나오세요. 아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아. 자 나오세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 자. 아빠. 어? 이거 나 근데 신발이.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아빠 다행이다 우리. 마음 편안하네 그냥. 자. 도전입니다. 형. 연습 없어요. 야, 연습 없어요. 몇 개 차나?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해줘. 준비.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형 때문에 지금 더 뭐 한 아니야, 아니야. 세 개. 야, 세 개면 안전빵이야. 자, 잡는 거 없어. 세 개면 안전빵이야, 지금. 이미 찼어? 잡는 거 없어. 세 개야. 잡는 거 없다고? 야, 저 구두 아니야? 골프 아니에요? 골프 그거 다 되는 골프 거. 골프 아니에요? 잡는 거 없어. 세 개. 던지지 마. 아, 이게 뭐라고? 야, 한 번만 잡기. 너 아, 이게 뭐라고? 없어.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하고 싶죠? 아니, 우리 아들이 싫대잖아요. 기도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네 개부터 시작. 다섯. 야, 두 개도 힘들어. 갑자기 두 개도 힘들어. 야, 삼주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아, 다리가 조금만 길었어 너. 다섯 개. 왜냐면 저게 어디로 튈지 몰라. 맞아. 어차피 긴 몸에는 갈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딱 다 여섯 개만 해주세요. 아. 하나, 둘, 두 개.
안돼.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힘들다니까. 두 개. 세 개 이상 힘들어. 아버지, 세 개야. 최소 세 개 차야 돼. 최소 세 개. 자, 넌 세. 여기 맞아, 여기. 사랑아, 사랑아, 이거 이겨야 돼. 많이 나야 돼. 사랑아, 사랑아, 이거 아버지 지면 뭐 가야 되는 거야, 알아? 사랑이 난가. 사랑. 가야 되는 거야, 알아? 사랑이 난가. 사랑이 사랑이 난 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둘, 셋! 야! 세 개. 그러면 세 개. It's tie. 야, 타이 타이. 타이. 어떻게? 마지막 안 맞았어? 그거. 야, 형. 안 맞았어?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맞았어. 아. 자, 그럼 이제 종혁이 형 남은 거죠, 종혁이 형. 지금 몇 개야?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다섯 개? 네. 다섯 개? 그래, 그걸 했어요. 야, 아빠 운동화 다 딴 거 신을 걸. 아, 이게 너무 얇아. 우리 팀. 도전. 자. 와? 어, 깜짝이야. 좋아, 좋아. 자. 믿을게요. 파이팅! 괜히 종혁이 걸릴 것 같지, 왜? 믿을게요. 파이팅! 하나, 둘. 오, 잘한다! 네. 다섯. 오! 잘한다! 네. 다섯. 오! 다섯. 나 딴 게 하나인데. 오! 다섯. 뭘 하나만 내면 되잖아. 나 뭐, 나. 와! 와! 게리머신, 게리머신. 게리머신. 그럼 안 해도 되네. 아니, 하나만 아니, 이거 1등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야. 와, 좋다. 아! 많이 찬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웃기겠네. 다섯 개지? 둘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하나만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만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오, 잘하네. 오! 오! 아, 잘하는 걸 골랐어. 이거 안 빼요. 아, 그거 그 잘하는 거 골라주면 안 되지. 아니야. 아, 자, 두 명이니까 빨리 결정해. 둘이 같이 가든가 둘 중에 한 명 떨어뜨리든가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지. 일단 아빠끼리만. 두 명. 둘이. 준 사람 가기. 그러면 그래. 아빠끼리만 하자, 우리.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일이 커졌지? 진짜 가기 싫으신가 봐. 다 벗어드릴까요? 네네네. 야, 너희끼리 그렇게 가기 싫어하면 동국이 뭐가 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야, 동국아, 나는 가고 싶은데 진짜로 아들이. 안 가도 돼. 동국아, 나는 가고 싶은데 아들이. 아니, 아들이. 안 간다 그러잖아. 아, 근데 뭐냐면 스태프들끼리 싸우면 돼, 스태프들이. 자. 예, 네, 제가 먼저. 승부. 오케이, 알았습니다. 승부. 제발. 자, 준비. 하나, 둘. 몇 개야? 세 개. 아, 성훈이가 보기보다 운동신경이 별로 안 좋네. 몇 개야? 세 개. 무릎. 무릎을 괜찮은 거야? 무릎은 안 돼. 아, 무릎은 안 돼요? 어, 무릎은 안 돼. 무릎은 괜찮은 거야? 무릎은 안 돼. 아, 무릎은 안 돼요? 어, 무릎은 안 돼. 무릎이 왜 돼? 안 되지. 발로지. 무릎 2개, 그럼 2개야? 아, 그래? 무릎 아니야. 무릎. 안 돼요. 발로만. 예. 그럼 몰랐으니까 다시. 그럼 아니야. 2개? 2개. 다시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어? 나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하나, 둘. 오, 오! 둘. 오, 오! 셋.
네 개. 하나, 둘, 오, 오, 셋. 네 개. 다시 출발. 사랑이는 자야 되니까. 아니 근데 사랑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진짜 마음만 받을게요. 우리 아니, 저 있게 그래도... 갔다 올게. 진짜로. 스탭들도 피고 하시고 하니까 최소화된 인원으로만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제시야 짐 싸라. 우리 그 앞에 숙소에서 자자. 할까? 가, 가서 짐 싸나. 할까? 가, 가서 짐 싸나. 할까요? 어? 너는 자고 준수 갈 거야? 너는 자고 있어. 준수 간대. 어, 준수 간대, 준수. 갈래요. 아빠랑 같이. 뭔 아빠랑 소리야? 같이. 저... 아빠랑 같이. 뭔 아빠랑 소리야? 같이. 저... 아빠랑 같이. 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이젠 날 따라와. 이제는 누구죠? 준수. 그렇지. 아. 자, 준수 아빠 누구죠? 이준이야.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정리할게요. 네, 하나, 자, 셋 칠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대박이네. 역시 다 있지. 솔직히 사랑이는 좀 그랬는데 준수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빨리 준수해, 준수해. 준수해. 야, 우리 재기. 재기 얼마나 감독이 열심히 쳤는데 너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감독이 재기 잘 쳐가지고 파이팅 했는데. 어떻게 안 차지나? 뭐야? 어려워. 아, 이거 무한 시작이겠네. 그래. 하니까 안 맞는다.